프리프란 말이야. 얼굴 자세히 보여줄게. 요렇거든. 이렇게 눈도 감을 수 있고, 이렇게 눈을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고. 브라이스랑은 다르게 눈 색깔은 바꿀 수 없어. 옷이 엄청 화려하단 말이야. 난 사실 이렇게 너무 정열적인 빨강색 안 좋아하거든. 그리고 이렇게 막 화려한 스타일 인형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야. 근데 얘는 갖고 싶더라고. 요런 립 메이크업도 그닥 선호하진 않거든. 왜냐면 여기 덜 칠해진 것 같잖아. 아, 여기도 좀 칠해주면서 여기 중간에도 그라데이션을 넣어야지. 제일 이거 참을 수 없었던 건 눈꺼풀에 레터링 문신이 있는 거. 너무 이상하지 않나?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조합이거든. 심지어 얘는 짜다시리 커스텀할 생각도 없어. 꺼내놓고 진열해둘 생각이야. 프리프도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거든. 얘는 또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도 아닌데 왜 이게 갖고 싶었는지 나 모르겠어. 이옷 때문인가? 모르겠네. 모자는 이렇고. 얘, 잠깐 있어봐. 아, 꺼내기 귀찮은데. 잠깐 있어봐. 망원경도 있거든. 이름이 뭐지? 아, 일본말로 돼 있네. 이름, 내가 자막으로 띄울게. 콜럼버스! 콜럼버스 같은 느낌이야. 모자가. 얘 또, 머리에 보이나 지금. 새치일 수도 있고 시크릿 투톤일 수도 있고 흰머리 때문에 씨발 동질감을 느끼는 건가? 이게 사진으로 보다가 오늘 이렇게 또 실물로 봤잖아.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아. 애초에 머리 웨이브가 부스스한 스타일이라서 괜찮아. 너무 그림 같은 웨이브 있잖아. 소바주라고 그러거든. 여기 머글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. 소바주는 이게 잘못 건드리면 그 그림 같은 웨이브에서 막 머리카락 한 올씩 빠지면 진짜 꼴 보기 싫은데. 얘는 애초에 뭐 그냥 냅다 깔아.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아. 근데 이 옷이 착색이 좀 있을 것 같거든. 왜냐면 고정해 놓는 이 필름에 빨간색 물들은 거 보면 빨간색 옷이 착색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다. 안에 그물로 된 흰색 망사 스타킹 신고 있고 신발도 볼래? 얘한테 제일 거슬리는 거 1번 눈꺼풀에 레터링 문신 너무 무서워. 그리고 뭔가 덜 칠해진 것 같은 입술. 이게 제일 불만이야. 아, 좀 쉴라 그랬더만. 아, 댓글에. 쉬는 꼴은 못 봐, 쉬는 꼴을. 그렇게 오래 쉬지도 않았는데. 알았어요.